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살피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했지만 천장이 어딘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3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3주차에 0.4% 올랐습니다. 2주차에는 0.39% 올랐습니다. 0.4%에 달하는 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달 1주차에 0.37% 오르면서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0.21%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2%였는데 오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거래 활동은 대체로 감소했지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방배 신동아 아파트와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되고 잠실 주공 5단지 교육 영향평가도 통과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재건축과 인기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32% 뛰었습니다. 상계동의 구축단지와 공릉동, 월계동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도봉구도 0.29% 상승했습니다. 0.3%에 육박합니다. 도봉구는 창동과 방학동의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중랑구는 0.21% 올랐습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0.25% 상승했습니다. 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방이동과 잠실동, 가락동 재건축과 인기단지 중심으로 0.24% 올랐습니다. 서초구도 0.24% 상승했습니다. 반포동 재건축 단지와 방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둔촌동, 고덕동, 길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0.24% 상승했고 관악구도 신림동과 봉천동이 상승을 견인해서 0.24%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밖 수도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 올랐습니다. 경기동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2주차 경기도의 가격 상승률은 0.49%였습니다. 반면 인천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달 2주차에는 0.43% 올랐는데 3주차 들어선 0.41%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전주 대비 0.59% 올랐습니다. 교통개발 소식이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송도와 연수동, 청학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0.21% 상승했습니다. 2주차와 상승률은 같습니다. 이 중 5대광역시는 0.2% 올랐습니다. 부산이 0.27% 뛰었습니다. 해운대구가 0.54% 상승했는데 좌동 신도시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0.06% 떨어졌습니다. 매물 누적이 지속되면서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주간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랐습니다. 2주차 상승률과 같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상승세가 강해졌습니다. 2주차에는 0.26% 올랐는데 3주차 들어서 0.2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0.16%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2주차와 같습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대체휴일이 겹치면서 거래활동은 감소했지만 학군이나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2% 뛰었습니다. 하계동과 상계동 재건축, 월계동 중저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종로구는 0.17% 상승했습니다. 종로구 내에서 비교적 저평가된 평동과 명륜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 뛰었습니다. 거여동과 신천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0.17% 상승했습니다. 정비사업 2주 수요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잠원동과 서초동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작구도 정비사업 2주 수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노량진과 사당동을 중심으로 0.19% 올랐습니다. 구로구도 0.15%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3주차 전세가격 상승률이 0.32%를 기록했습니다. 2주차 0.3%보다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흥시가 0.64% 올랐습니다. 은계지구와 정왕동에서 중저가 단지에 수요가 유입했습니다. 안성시는 0.58% 상승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이 나타나자 전셋값도 뛰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는 고잔동과 초지동의 역세권 인근 주요 단지 위주로 0.52% 올랐습니다. 인천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2주차에는 상승률이 0.3%였지만 3주차에는 0.29% 기록했습니다. 연수구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가격도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학군이 우수한 송도 신도시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0.56% 뛰었습니다. 계양구는 계산동과 효성동 구축 위주로 0.4% 상승했습니다. 지방 전셋가격은 0.14% 상승했습니다. 2주차 변동률 0.16%에서 오름세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5대광역시는 0.12% 올랐습니다. 대전이 0.24%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구가 교육 환경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0.32% 올랐습니다. 대덕구도 0.31% 상승했습니다. 거주 여건이 준수한 석봉동의 신축단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낙폭도 커졌습니다. 2주차 하락률은 0.03%였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나타나면서 세롬동과 한솔동 등 가격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연일 오르면서 주거 불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은 외면한 채 공공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